그만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문법 공부. 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고등학교 모의고사 중에서 아주 잘 나오는 구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A로 시작해서 of로 끝나는 구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에서 우리가 A로 시작해서 of로 끝나죠. 이렇게 A로 시작해서 이렇게 업으로 끝나는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 이렇게 많은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 small, large, 어부가 있잖아요. A로 시작해서 어부. 근데 이 small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 small, large, 어부 그러면 작은 소수 이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a handful of요. handful. 손에 들어갈 만큼 이런 뜻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적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표현, 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A로 시작을 하고 of로 끝나면 전부 다 많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3월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 21번에서 발췌했습니다. 해석합니다. Yet,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there is 있다죠. 그런데 not이 있으니까 없다. 단 하루의 날도 없다. 그 다음에서 끊어야 되겠죠. 여러분, 왜는 관계 부사입니다. 앞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이면 뒤에 나오는 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 하루도 없었다. 내가 앉아 있었던 쓰기 위하여 기사를. 그 다음에 블러그를 또는 이렇게 병렬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네요. 여러분이 an article 기사, 그 다음에 블러그, 그 다음에 안 나올랍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and but or를 쓰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 주는 겁니다. 다시요. 앉아 있었던 쓰기 위하여 기사를, 블러그 포스트를 또는 책 챕터를 뭐뭐 없이죠. 자, A로 시작해서 of로 끝났어요. A-string은 여러분 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A로 시작해서 of로 끝나면 모르겠다. 그러면 해석을 왜? 많은 사람들 없이. 자, 명사 뒤에 ing는 해석을 뭐예요?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하죠. 어떤 사람들이죠? 기다리고 있는 내 가. get back. 여러분, get to,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back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시란 뜻으로 아주 많이 쓰여요. 그들에게 다시 도착할, 즉,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없이, 이런 뜻입니다.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단 하루도 없었다. 내가 앉아 있었던 쓰기 위하여 기사를 또는 블로그 포스터를 또는 책 챕터를 많은 사람들 없이 어떤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내가 돌아가는 것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포스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아, 슬프네요. 저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예문 몇개더 봐보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문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2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자, 우리 지금 뭘 연습하고 있어요? 뭘 연습하고 있어? 이렇게 A로 시작을 해가지고 of로 끝난다면 이 단어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한다? 많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considerable, 상당한 이런 뜻인데, 이렇게 명사 앞에 형사가 오면 대부분 존의 많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a body of 그러면 많은, a considerable body of 그러면 존의 많은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C로 나왔죠? 대문자입니다. 여러분의 대문자는 사람 또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돼요. Charlie M. 카르텐스는 리뷰, 이게 동사입니다. 그죠? 리뷰했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상당한 많은 증거들을.
자, 명사 뒤에 ing, 명사 뒤에 ing는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니, 가르치는. 자, 대절을 가르치는. 여러분, 이 문장이 약간 어렵죠? 항상 여러분, 동사 뒤에 대시 나오면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접속사가 이렇게 끼고,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콤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요. 우리 기초 완성 책에서 많이 반복했던 그런 문장이죠. 다시요. 가르치고 있는 뭘, 이거. 그들이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prioritize, 그러면 우선순위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순위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이걸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는 이게 여러분 접주동이야.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가 이렇게 끼었단 말이야. 원래 이것의 위치는 이것들 뒤로 가야 돼, 제일 뒤로. 근데 여기에 낀 거야. 자, 봐보세요. 그러면 as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as의 기본적인 뜻은 여러분 때문에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문장에 이렇게 비교급이 있으면 이때 as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함에 따라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뷰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증거들을 가르치고 있는 뭘? 그들이 경향이 있다란, 우선순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 이게 왔다야. 라고,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더라. 그 이야기죠. 어떨 때? 사람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갯대의 형사 나오면 뭐뭐함에 따라. 그 다음에 병렬 구조가 여러분 또 나왔어요. 여기 동사가 나왔잖아. 그러면 and, or, but 뒤에 동사가 또 나온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동사가 나왔죠. 이게 병렬이야, 병렬. 병렬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prioritize, tend to로 연결이 돼야 돼. focus, tend to, 그 다음에 attend, 그 다음에 tend to,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자, 나타내는, 그들이 우선순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또는 focus on, 그러면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달성하는데 감정적으로 행복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attend 다음에 이렇게 to가 나오면 여러분 참석하다라는 뜻이 아니야. 여기에 나오는 focus on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어디 어디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긍정적인 감정적인 정보에. 됐나요? while 다음에 ing가 이렇게 나오면 while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while 뒤에 ing가 나오면 주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무시하면서 부정적인 정보를. 자, 이 문장이 한 문장이 약간 좀 더 길었습니다. 그죠? 중요한 문장이 많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보시더라고. 3번으로 갑니다. In modern society, 현대의 사회에서 such as, 뭐뭐과 같은, such는 그러한, 다시, such는 무슨 뜻이야? such는 그러하냐, 그러한. 근데 such as는 무슨 뜻이냐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건 like와 같다, like. 뭐요?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야.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such에서 뭐뭐과 같은, 미국과 같은, 됐죠? 주어입니다. 사람들은 frequently, ly 모르겠으면 해석 안 한다고 그랬어요. 종종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자, family get together, 그러면 가족 모임이야. 가족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주어네요. 텔레폰이 전화를 합니다. 그들의 친척들에게. 자, 규칙적으로, 그리고, 주어입니다. 그들은 프로바이드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바이드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프로바이드 A with B예요. 이 with가 반드시 있어야 돼. 지금 이제 문법이 잘 안 나오는데,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공해 줍니다. 그들의 친척, kin, 친척들에게, with 나와 있죠, 이렇게요. A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다, 이렇게? of로 끝났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많은. 근데 앞에 형사가 있다 그러면 뭐? 존의 많은. 존의 많은 서비스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가 병렬의 구조가 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영어에서는 주어동사는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people, 그 다음에 have가 주어야. 됐죠? 그 다음에 day가 주어고, 그 다음에 telephone이 주어야. 그 다음에 and가 나오고, 그 다음에 day가 나오고, 그 다음에 provide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문장의 구조 형태가. 지금 이 문장의 구조 형태는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콤마, 안 나오려 합니다. and, but, 그 다음에 오와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로서 세 번의 병렬의 구조를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한테 이런 거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문법을 아니까 이게 눈에 보여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문 두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A로 시작해서 업으로 끝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렇게 많은 이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PT 봉선생입니다. 자, 4번 갑니다. In a paradigm. 여러분, paradigm 그러면 어떤 전형적인 틀 이런 걸 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예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모를까봐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자, in a paradigm, 전형적인 예에서 관계대명사 되십니다. 수동이네요. has been pp. 전형적인 예에서 반복되어진 on many campuses, 많은 캠퍼스에서 이게 주어예요, 여러분. 연구자들은 first요, 첫 번째로 collect, 수집을 했습니다. A로 시작해서 of로 끝났단 말이야. 그럼 모르겠으면 뭐라고? 많은이야. 근데 이게 목록이야. 목록. 한 목록의 캠퍼스 랜드마크. 랜드마크는 뭐예요?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가장 유명한 장소 또는 유명한 것을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다. 수집했어. 많은 캠퍼스 랜드마크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으니까? A로 시작해서 of로 끝나는 거. From the students. 그 학생들로부터. 자, 5번 가보도록 합니다. 5번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발췄했습니다. 자, 여기 있죠. A로 시작해서 of로 끝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지. A great deal of, a large number of.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have difficulty ing야. ing 나와있죠.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뜻입니다. 자, 5번 해석합니다. 어머, 선생님, ing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ing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콤마가 나왔습니다.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뭐예요? 뭐뭐 해서. 이걸로 이상하면 뭐예요? 뭐뭐 일지라도. 나는 이렇게 ing 콤마 또는 콤마 ing 해석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죽어 죽지 마시고 PT 봉선생 기초 구문독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합니다. 자, 시각적으로 over stimulate는 자극하다. 그럼 over는 지나치게 자극을 받아서 그 아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ing 뭐뭐 하는데 집중하는데 됐죠? and 뒤에 동사가 나왔어. 그럼 앞에 동사를 찾아. 이걸로 병렬이야. 그리고 아이들은 end up with. 뭐뭐로 끝나다. 이런 뜻입니다. 더 나쁜 학업 결과를 가지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학업 성적을 받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A로 시작해서 of로 모르겠다. 그럼 뭘로? 많은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